주요 홈쇼핑 업체가 지난 3분기 시장 추정치를 밑도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영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홈쇼핑 업계의 잔치도 끝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 홈쇼핑은 3분기 매출이 5,753억 원으로 7.6%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영업이익은 29.3%나 줄어든 27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GS샵도 매출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롯데 홈쇼핑 역시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홈쇼핑 업계의 집콕 수혜가 사실상 끝이 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송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홈쇼핑 업체의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TV 홈쇼핑, T커머스 12개사의 송출 수수료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마감 직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 정부와의 막판 의견 조율을 통해 고객사 정보와 재고, 판매량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큰 불은 끈 분위기입니다만 중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한 데다 미국 정부도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뒤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양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고객사 정보와 재고 현황 등 26개 항목의 정보를 요구했지만 기업들이 영업 기밀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고객사별 거래 현황 대신에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유독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안팎에선 통화정책 정상화와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채권 금리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보여주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의 차이인 일드 갭이 7.1%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인 7.8%포인트를 하회하는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막대한 규모로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스피의 일드갭 상승이 있었다며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일드갭 하락은 개인 자금 유입 속도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로와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약 10년에 걸쳐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1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등 주요 교역국 증시에도 온기를 전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기대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로 예상되는 선두 주자는 두산 밥캣으로 전체 매출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프라 법안에 따른 건설기계 장비 수요와 두산 밥캣의 북미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두산 밥캣의 신차 판매 규모는 19억 달러로 향후 8년간 매년 2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추가 매출로 반영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 밖에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등도 수혜주로 분석했습니다. NC소프트가 신작 리니지 W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만큼은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97만 원으로 올리며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릴리지 W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이 시장의 편견과는 달리 폭발적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NC소프트는 어제 0.32%가 내린 62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연초 이후 트릭스터 M과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9월 말까지 주가가 연고점 대비 반토막 난 바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은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 이 두 회사가 유의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이후로도 수차례 보고서를 내고 목표 주가 97만 원을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특히 리니지 W가 내년 9,73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4,300억 원을 두 배 넘게 웃돈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이 8,200만 원을 넘어서며 역사적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유동성이 가상자산에 다시금 쏠리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장중한때 8,27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이처럼 암호화폐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 펀드의 거래를 승인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채권 가격 하락 조짐에 따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인식하는 흐름도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시가총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520조 원으로 테슬라와 구글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최근 시장에서 좀 화두로 좀 거론되고 있는 종목 쏠림 현상에 있어서 좀 대응 전략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최근 우리 국내 증시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날마다 좀 신고가 행진인 반면에 국내 증시는 좀 갇혀있는 모습으로 이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단 지난 거래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간 좀 올랐었던 종목들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등으로 일부 조정을 맞은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증시와의 디커플링은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국내 증시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제한적인 모습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작년과 좀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증시에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일단 여러 요인 등의 좀 자금 유입이 제한적인 모습, 그러니까 즉 한정된 자금 내에서 우리 시장은 좀 일부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제한된 상황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 모멘텀에 집중하는 즉 종목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뭐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비롯한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등을 비롯한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뭐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관심은 이러한 시장 이런 상황과 좀 연관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이들 테마가 시장 내에서 계속 영향력을 가져갈지 아니면 차익 실현 이후에 그간 하락했던 주요 업종들의 저가 매수에 나설지 여부를 계속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명한 양극화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당분간 뭐 최소한 11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변곡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의 일부는 좀 편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시장 박스권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일단 연말 수익률 경쟁에 좀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이라든가 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자금 집중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이 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종목으로의 매매 접근은 일부 자금으로만 하시되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자동차, 제약 바이오 업종 등이 턴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으로 좀 시장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신규 자금 주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 들어 지난 거래일 좀 강세였던 종목 가운데 두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데브시스터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간 급락세 뒤로 하고 이번 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금 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동사의 대표 게임 이 쿠키런의 글로벌 흥행 지속 등과 더불어서 이 내년도 신작 고려 시에 실적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포인트는 이 실적 포인트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사용자 수 증가는 3분기 실적에는 9월부터 증가가 좀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3분기 실적에선 반영이 다 안 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4분기에 온전히 이러한 실적이 반영될 모습이 있다. 그리고 또 게임 업종에 있어서 NFT와 메타버스 등의 테마 등과 더불어서 투심이 긍정적인 환경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유입자 수 증대에 따른 매출 그리고 향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시기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전고점까지는 열어두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NHN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거래일 이 분기 최대 실적 달성과 이 향후 모멘텀 등의 시장의 관심을 재차 받으면서 주가 강세 흐름 보였던 모습입니다. 뭐 물론 오늘 시장에서 전일 강세했다든 일부 주가 되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 반등에 좀 무게를 두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 좀 한 포인트만 보자면 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82% 성장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정우진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이 내부 매출 등을 걷어내고 보자면 NHN의 이 클라우드 매출이 네이버의 약간 절반 수준까지 육박했다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최근의 화두인 이 블록체인과 이 NFT 관련해서도 아직 가시화는 안 됐지만 내년 상반기 빠르면 좀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 중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위메이드 트리와의 협력 또 향후 위믹스 플랫폼을 이용한 글로벌 진출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신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삼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데브시스터즈와 NHN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